온타리오주 맹인의원회가 38번째 기금 마련 조찬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웨스틴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시각장애인인 데이브 버거 씨와 버거 씨의 파트너이자 안내견인 패트리샤가 참석했습니다. 버거 씨는 수십 년 동안 캐나다와 한국 장애인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지원해준 맹인 후원에 감사를 전하고 덕분에 길이를 걱정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토론토 장로성가당과 염광교회 권사 찬양대, 아코르 색소폰 동호회가 특별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1981년 창단한 맹인의원회는 시각장애를 가진 이웃들의 개안수술과 재활훈련, 안내견 후원을 돕고 있습니다.